우리가 카메라를 알아볼 때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정보는 메가픽셀, 화소입니다. 이 메가픽셀은 이미지의 크기를 뜻하는데 메가픽셀에 따라 사진 크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 메가픽셀이 아닙니다. 제가 이 메가픽셀을 꺼낸 이유는 오늘 영상이 높은 메가픽셀이 아닌 낮은 메가픽셀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구매한 12메가픽셀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습니다. 바로 소니 A7S3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사진용보다 영상용 바디로 유명합니다. 이 소니 A7S3 카메라를 영상 작업이 아닌 사진 작업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12메가픽셀 카메라가 사진 작업에 쓸만한지 그리고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이게 오늘 컨텐츠의 주제입니다. 오늘 사진인 컨텐츠는 또 인물 사진 컨텐츠인데 패트릭이라는 친구를 사진 찍으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촬영할 장소는 이 공원인데 그래서 오늘은 소니 A7S3로 사진을 찍을 겁니다. 이날 촬영은 패트릭이라는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화창한 여름 오전에 공원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That's good. 오늘 영상에 나오는 사진은 모두 소니 A7S3로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이 소니 A7S3에서 제가 늘 만족하는 것은 색과 톤입니다. 이 사진들은 지금 보정이 들어간 사진들이지만 보정을 할 때 카메라가 제공하는 기본 톤과 색에 따라 보정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색과 톤은 중요한데요. 이 A7S3는 제 기준에 있어서만큼은 우수한 색과 톤을 담아주고 또 보정 작업의 만족도도 높은 카메라였습니다. 이날 촬영을 끝내고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소니 A7S3로 꽃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서였는데요. 제가 도전해보지 않은 사진 장르 중에 하나는 마크로 렌즈 촬영인데 이번에 소니 A7S3로 마크로 사진 장르를 시도해보면 카메라의 사진 성능을 깊이 있게 알아볼 수도 있고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마크로 촬영을 위한 꽃을 구매하려 꽃집에 들렸습니다. 과연 처음 도전하는 마크로 꽃 촬영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다른 인물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물은 알릭스라는 젊은 여성 친구입니다. 이날 날씨가 흐려 걱정했지만 다행히 사진에는 무드 있는 분위기로 연출되었습니다. 촬영은 동네 놀이터에서 진행했는데 놀이터에 있는 정글짐을 활용해봤습니다. 알렉스가 정글짐 위로 올라 아래를 바라보는 형식으로 사진 촬영을 했는데 카메라 앵글이 하늘 위로 향할 때 강한 대비로 인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부분이 날아갈까 늘 조심하게 됩니다. 특히 이날처럼 하늘에 구름이 잔뜩 낀 날에는 강한 대비가 더 걱정되는데 다행히 A7S3는 강한 대비에서도 이 다이나믹 레인지 보정력이 우수해 사진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이 넓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전해보는 마크로 촬영은 제 홈스튜디오에서 진행했습니다. 마크로 렌즈를 장착한 A7S3를 삼각대에 고정하고 구매한 꽃 한 송이씩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마크로 꽃 촬영에서 처음으로 포커스 스택 촬영 기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이 포커스 스택 기법은 주얼리, 보석 촬영에서 많이 활용되는 촬영 기법인데 포커스 포인트가 다른 이미지를 대량으로 찍어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 피사체의 모든 부분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만드는 사진 기술입니다. 촬영할 때 렌즈의 초점을 세밀 조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집중도가 크게 필요하지만 촬영 난이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12메가픽셀 A7S3로 촬영된 마크로 꽃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12메가픽셀 사진이라는 게 티가 나거나 퀄리티 문제가 보이시나요? 여기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진을 크게 프린트했을 때 12메가픽셀로 인한 화질 저하나 퀄리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인화까지 맡겼는데요. 과연 인화된 12메가픽셀 A7S3의 사진은 어떤 결과일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튜디오 촬영이신가 봐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스튜디오를 조금 세팅해 놨는데 오늘도 어떤 한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저희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세 번째 인물 촬영은 나탈리라는 뮤지션 친구인데 제 홈 스튜디오를 불러 인물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 촬영에서 제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건 A7S3의 저조도 AF 반응 속도였습니다. 빛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진행하는 스튜디오 촬영에서 이 A7S3 카메라의 반응 속도와 정확도는 우수했습니다. 특히 조명을 완전히 저조도로 설정하고 촬영하는 상황에서도 인물의 얼굴과 눈동자로 초점이 잘 맞춰져서 역시 소니의 AF 기술력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 전 주문했던 프린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와. This is so. 16대 24인치 크기로 프린트를 했는데 픽셀이 깨지거나 뭉개짐 없이 선명하게 나와 12메가픽셀 사진으로도 큰 인화가 문제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꽃사진 프린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사진들을 액자로 만들어 집에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이케아에 들려 액자를 구입했습니다. 이 소니 A7S3로 지난 한두 달 동안 다양한 인물 촬영과 마크로 사진 촬영 그리고 프린트 작업까지 진행하면서 알게 된 세 가지는 1. 12메가픽셀 카메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2. 마크로 촬영과 포커스 스택 촬영 기법은 까다롭고 섬세함이 필요한 촬영이지만 사진 장르의 또 다른 매력과 신선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고 3. A7S3는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용으로도 우수한 하이브리드 카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2메가픽셀 소니 A7S3가 사진용으로 어떤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